저희는 동묘시장에 도착한 민영, 민주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게 소가죽이야, 저기야. 그래서 네, 방금 저희가 옆에 있는 동묘시장에서 실패를 했어요. 아쉽죠? 네. 왜냐면 민주씨께서 원래 저한테 엄청 예쁜 옷을 선물해 주시기로 하셨었는데 근데 약간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곳은 동대문 문구 왕구 종합 도매시장? 네, 이곳인데요. 바로 동묘역에서 한 7분 정도만 걸어오면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일단 다양한 문구류와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 피규어 같은 것들이 많다고 해요. 원래 이 돈으로 민주씨가 저에게 옷을 선물해 주시기로 하셨지만 아쉽게도 제가 뭐 같이 함께 즐기는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기. 기. 뭐야 여기. 대박. 여기 봐봐요. 월드 토이. 그럼 이렇게 해요. 잘 어울릴 거. 우리 이거 하나 사갈까? 귀엽다. 귀여워. 아무르 빠지. 이거 원래 캐 섹시한 그런 느낌이잖아. 그럼 내가 하니까 어때? 정화비. 그럼. 초딩이야? 나 이거 사줘. 탐나? 응. 오, 얘 잘 어울려. 어머. 아니, 그랬어. 난 이거. 병아리밭 오민영. 병아리밭 오민영이야. 엘사? 여기 있어, 엘사. 아까 옷이야. 내가 입으면 맞을 수도 있어. 이거 한 다리 정도? 한 다리 정도? 사서 이어붙여야 돼. 나 진짜 옛날에 여기 왔으면 진짜 난리 났겠다. 나 진짜 옛날에 드레스 종류별로 있었거든. 오, 뭐 이런 거? 달고나? 달고나. 달고나. 콜. 손으로 똑똑 떼는 거래요. 왜? 강남 아파트를 잃었어. 아니, 안 잃었어. 잃었어. 이거 오늘 안에 안 끝날 거 아시죠? 오늘은 동대문 문구 왕구 종합 도매 시장에 와봤는데요. 동묘시장이 안 돼서 아쉽게 온 장소이지만 괜찮았나요? 전 사실 달고나 빼고 기억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엘사. 아, 엘사 옷. 아무튼 일반적인 시장과는 또 다른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도 이제 시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살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 우리가. 제가 아, 그렇게 많진 않아. 그래? 여기 오게 너무. 근데 하지만 여기 평균 연령대랑은 저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쉬웠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나름 만족합니다.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 안녕!